마지막까지 향방을 알 수 없는 플레이오프 경쟁, 그 치열함을 배로 만들었던 장본인 서울이 이젠 수원을 상대하러 왔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0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수원 종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FC 위민입니다. 박기련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2-3-1의 포메이션, 조희정 골키퍼가 장갑을 찹니다. 위쪽에는 4백 권희선, 이은미, 최소미, 서예진. 투블란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윤지와 권은솜. 세 명의 2선입니다. 추효주, 지소연, 메바에. 최전방에는 전은아가 위치합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서울시청의 라인업도 살펴보시죠.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1-3-2의 포메이션. 골대는 유지수 골키퍼가 책임집니다. 백도회, 장윤석, 김미연, 서현숙의 4백. 원볼란치로 이수빈이 나서고요. 이예은, 목승현, 유영아의 세 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에는 김소희, 박은선의 투톱입니다. 네, 서울시청의 불고 있지 않은 모습, 시간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차민지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패스기를 찾고 있고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권희선. 치열한 경합 서현숙과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힐 패스, 원투 패스 주고받았고요. 왼발로 굴절됩니다. 전은아. 아,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도 이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이런 패스웍 아주 좋았습니다. 수원FC 위민이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 네, 정말 이런 장면이에요. 아. 그리고 다시 공을 받기 위해 정말 이 공을 끝까지. 최소미 오른발 크로스가 네, 가구의 반대쪽 좋은데요. 흘렀어요. 잡아놓고 컨트롤 이후에 왼발 마무리. 네. 정면이었습니다. 이은미의 슈팅. 네, 정말 수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주변을 지금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슈팅보다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그리고 특히 또 이은미 선수가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왼발 쪽으로 밀어줘. 지난번에 갔을 때도 오, 네, 좋은데요. 지금 뒷공간으로 빠졌고요. 오프사이드. 네, 아닙니다. 추효주 한 번에 넘겨졌어요. 이 패스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은 또 잘 뛰고 잘 들어가고, 지금 서울시청이 끊임없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추효주 선수는 그것을 또 영리하게 이제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가는 이 라인을 완전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손의 공격 추효주가 한 번에 밀어줬습니다. 뒷공간 빠져나왔고요. 네, 이때 제꼈어요. 네. 그리고 마무리.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타나카 메바에. 아, 정말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없었던 궤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아웃사이드 패스가 또 너무 좋았고요. 일단 침착하게 제껴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깻잎 한 장 차이였던 것으로 보이죠. 네, 정말 아쉽게 공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돌파 시도. 지금은 서현숙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버래핑 들어가는 서현숙, 순식간에 얼리 크로스까지. 좋은데요. 중앙으로 좋은데요. 빠집니다. 김소희 박사쪽 오른발로. 네.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소희의 아슬아슬한 슈팅. 일단 서현숙 선수의 그 드리블 장면도 매우 좋았고요. 정말 좋은 크로스. 꺾어서 정말 딱 코스 보고 찼거든요. 네. 조희정 키퍼 손에 약간 맞는 듯한 장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양팀 모두 굉장히 네. 또 서울시청은 지난 화천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후반전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요. 네, 됐어요. 빠져나갔고요.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박스 안쪽. 전은아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한번 잡았어. 굴절됐던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수원FC 위민 선수들이 서울시청의 라인을 계속해서 깨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은아의 라인 브레이킹이 예술적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전은아 선수가 센스가 있는 것이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던 권은솜을 바라봤고, 권은솜의 왼발 마무리 약간은 굴절되는 장면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일단은 골라인 아웃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골을 또 유도했던 선수거든요. 네. 수원 공격 시도 패스기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굴절된 공. 오, 류지수 나와 있는데요. 네.
강한 충돌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류지수와 메바에.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휘슬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어떤 휘슬 소리인지는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굴절된 상황에서 메바에가 달려들어갔었고요. 류지수도 나와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네. 지금 현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장면. 서예진 골문에는 류지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서예진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서예진이 보여주면서 스코어 1대 0 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네, 정말 저것도 사실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좀 어느 정도 휘슬이 불고 난 이후에 조금 기다리면서 이 골키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정말 류지수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그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득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서예진 선수였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을 뜨겁게 달구는 서예진의 PK 득점. 류지수 골키퍼의 타이밍을 속여내면서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류지수 골키퍼가 손에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정말 저렇게 약간 표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처리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0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 잘 소통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회복을 하고 그리고 승리를 위한 그런 전략을 짰느냐 이것을 한번 후반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커룸에서의 대화 그라운드에 어떻게 펼쳐질지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이 수원 왼쪽이 서울입니다. 후방으로 공을 일단 전달합니다. 이은미 왼발 로빙 패스. 네, 잘 봤어요. 정확하게 대각선을 그렸습니다. 메바에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왼발 벗어났습니다. 타라카 메바에. 네, 지금 저렇게 잘라 들어가는 그 드리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랐어요. 수비를 완벽하게 타이밍을 빼앗아냈었던 드리블을 메바에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고 끌어내다가 순간적으로 안으로 빠르게 네,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더 골문으로 중앙으로 권은솜 지켜냅니다. 넓은 공간 반대쪽 서예진. 네, 서예진 오른발로 슈팅! 때려갔어. 살짝 빗나갔습니다. 서예진 멀티골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제대로 올라왔어요. 확실히 서예진 선수에게 전반전 PK를 준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자신감과 폼이 올라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도 지체 없이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것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한 명 앞에 두고 수비로 제칩니다. 좋은데요. 반대쪽에 서버리 윗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헤더 최소미가 보여줍니다. 지금은 완벽한 크로스였거든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던 공. 네, 정말 추유주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 사실 저렇게 골라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컵백 아니면 골키퍼를 넘기는 뒤쪽에 전은아 앞쪽으로 한 번의 연결 성공. 권은솜 빨라요.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타나카 메바에 동료를 찾고 있는데요. 정확히 연결시켜줬고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의 터치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조금 더 많이 감기게 되면서 좀 뒤쪽에 떨어지게 됐거든요. 하지만 수원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왔고요. 네, 추여줍니다. 좋아요. 오른발 각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추여주. 최유주 선수도 이 자신감 있는 돌파 그리고 이 반박자 빠른 슈팅을 통해서 일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공을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만 최유주가 다시 한번 커버에 냈었고요.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정말 아쉽겠는데요. 최유주 선수도 이 득점 서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울의 프리킥 서현숙이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반대쪽이에요. 건드려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정말 이런 한 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 유영실 감독이 지난 그 화천과의 경기에서도 데드볼 상황에 대한 준비를 많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정말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추효주도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4대4. 그대로 오른발을 때려봤어요. 추효주 과감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일단 4대4 공격과 수비의 숫자가 동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슈팅이라는 선택을 내려봤고 일단 슈팅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뉴질 골키퍼가 방향만 바꿔놓는 권은손부터 출발합니다.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수원의 공격 서예진 얼리 크로스 네. 황경철 갑니다. 지소연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라운드가 지금 굉장히 좀 미끄럽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까지 모두를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서예진의 얼리 크로스 그대로 골문 반대쪽까지 전달이 됐었는데요. 지소연이 건드려는 봤습니다만 빗맞고 말았습니다. 네, 공이 이 바운드가 되면서 속도를 한층 더 네, 크로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트 플레이만 툴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요. 올라갑니다. 네! 헤더가 살짝 빗맞았습니다. 유영아 가벼운 몸 놀림 장유빈이 보여줍니다. 좋아요. 드리블 돌파 그리고 먼 쪽에서 크로스 힐킥! 오! 박은선이 센스 있는 힐킥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쉽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장유빈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드리블에 대한 능력도 네.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이 헤더도 장유빈의 훌륭한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될 뻔한 장면이었고요. 네. 연이은 장면에서도 이 힐킥을 유도해봤습니다. 장유빈이 교체로 들어가서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이 유영실 감독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입니다. 박은선 네, 반대쪽 바라봤습니다. 네, 과연 한채린이에요. 한채린. 한번 접어놓고 두 번 접는 과정에서 협력 수비가 빛났던 수원이었습니다. 네,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나트 깔렸습니다. 박스 안쪽 첫 번째 터치가 길었던 것 유지수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 바라봤습니다. 네, 장유빈 좋아요. 쪽 장유빈. 박스 안쪽 넘어졌는데요. 경기 휘슬불 수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때려놓는 패스 유지수가 나와봤고요.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충돌 네. 장면은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은솜 왼쪽 바라봤습니다. 지소연 추효주에게 전달 박스 근처 박스 바로 앞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추효주 네.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 파울 아닙니다. 추효주 선수는 이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가속했었던 추효주 여기서 이제 아마 서현숙 선수와 약간 비합니다. 오른발로 차줍니다. 네, 조회정 나와서 펼쳐요. 빠졌어요. 박스 안쪽 세컨볼 오른발로 네. 서울시청 후반전에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스코어 1대1. 네,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세트피스 노린다고 했었던 유영실 감독의 말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네, 정말 높이 있게 가져갔다가 그리고 그 세컨볼들에 대한 집중력을 끊임없이 잘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쪽에서 상대방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놓치지 않았었던 득점 네. 베테랑이 보여줍니다. 정말 유영실 감독이 이러한 것을 노렸을 겁니다. 정말 체력적으로 위에 있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이제 움직여 들어가 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네 좋아요. 김미연이 뒤쪽으로 밀어준 것 오른발 임팩트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유영아 이렇게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유영아고요. 네. 후반기에 들어서는 유영아 선수의 득점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정말 유영아 선수도 이렇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만 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최소미 선수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조희정 골키퍼 역시나 그 각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말 그냥 슈팅 자체가 강하게 네,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1 원점으로 돌아간 경기입니다. 한 번에 뒷공간 쪽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박스 근처 한 번 접어놨고요. 일단 뒤쪽으로 원터치 크로스 들어갔어요. 호! 헤더 연결 하지만 득점은 아닙니다. 지소연의 헤더. 네, 정말 이 공의 스피드를 살리는 정말 그런 헤더였거든요. 방향을 정확하게 돌려놨습니다. 수원FC 위민도 이렇게 끝.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 살짝 밀어줍니다. 송재은 뒤쪽으로 리턴 취어주 왼발 각도 바라봤습니다. 가슴으로 잡아놓고 동료에게 전달 엉켜있어요. 박산 쪽 네, 여전히 엉켜있습니다. 알 수 없는 행방 옆쪽으로 빠진 공 크로스 시도 굴절 지소연 아 그리고 뒤로 주는 백패스가 동료에 의해서 굴절되고 맙니다. 한채린의 드리블 네 빨라요 빨라요 치고 나갔고 동료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굴절 방금은 수원의 박스 안쪽에서 체감상으로는 거의 30초가량의 혼전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사실 저럴 때가 정말 차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저희 또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게 되는 장면이고요. 네. 서울시청 화이팅 담백하게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 누나 직접 던진 지소연 쪽 아 그 왼쪽에서 중앙 쪽으로 선수 네,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박스 안쪽 그리고 네, 호! 류재수의 선방 수원FC 위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추효주 선수가 굉장히 강한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추효주 선수에게 찬스가 분명히 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중간중간에서도 추효주 선수가 좋은 슈팅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전환 권희선이 잡습니다. 이영서에게 전달 박스 근처 지소연 네 지소연 잡아놓고 슈팅 시도 세컨볼 네, 봐야죠. 열렸어요. 오른발 때려놨습니다. 열렸습니다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 서울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네 추효주의 드리블 잡아놓고 중원으로 오른쪽으로 놔줍니다. 크로스 떨궈졌고요. 세컨볼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수원FC 위민 아직까지 플레이오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수원FC 위민 이 시간에 필요만 했었던 그 득점. 네 정말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전 앞에서 혼전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직전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쉬웠던 슈팅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여러 차례 득점 소식이 자신을 반기지 않았었던 추효주 결국에는 마무리해줍니다. 헤더 나온 세컨볼 가슴으로 잡고 왼발로 임팩트 있게 마무리 하프발리 슈팅을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냈었던 추효주 네 정말 깔끔했습니다. 정확히 빈 곳으로 류지수 골키퍼가 반응을 할 수도 없게끔 이 가까운 곳에서 빠른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지수 골키퍼는 이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효주가 결국에는 해결해주면서 수원FC 위민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네 정말 치효주 선수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을 거예요. 정말 완전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한 차례 왼발 니어포스트 쪽인데요. 수비가 멀리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링을 마지막으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수원 종합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 20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1로 추효주가 영웅이 됐습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의 뒷심도 굉장했거든요.